강훈의 프리킥 정승용 올려줍니다. 헤딩! 자, 골이에요! 1대0 강훈입니다. 또 한 차례 멋진 세트피스. 아, 김지현 선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주가 포항전에서도 배슬기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을 했는데 네. 오늘 경기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뒤로 정승용 왼발 낮게 정종. 자, 정종우! 이 마무리 능력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정승용입니다. 박스 안쪽 정승용, 정승용 왼발 낮게 뒤로 왔어. 조재원 아직 있어. 공이에요. 3대0. 이번에는 조재원. 3대0 강원입니다. 이번에는 조재원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강원이 자랑하는 공격수들 김기현, 정조국, 조재원 모두 골을 넣습니다. 포항전 정말 엄청난 승부의 영. 전북과의 경기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강원이 4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김지현 넘기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한식입니다. 열렸어요. 열렸어요. 이한식! 막아냈습니다. 아직 있어요. 정복. 아직 있어요. 이한식 공이에요. 확실하게 세기를 맞습니다. 이한식 4대0. 4대0 강원입니다. 1996년생의 선수가 이 정도로 침착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에서 석 달 만에 골맛을 보는 이현식, 김병수 감독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슈팅으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슈팅형 깔아줍니다. 아, 자, 우리 어서치 빠져나왔어요. 다시 한번 연결됐죠. 빠져나왔어요. 올림픽 골! 선제골의 주인공 이상원입니다. 자, 오늘 적중했네요. 건배 플레이에서 주니어가 김보경이, 김보경이 욕심내지 않고 이상원, 이상원이 침착하게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전남으로 임대를 갔던 이상원 선수가 울산현대 유니폼 왼쪽 측면 돌파 안성남. 오랜만에 왼발 크로스 반대쪽으로 길게 갑니다. 살아있어요. 일단 머리로 떨면서 우주성! 기쪽 우주성! 룩! 기쪽 살려놓고 막사한테 살아있어요. 오른발! 골! 김효기 동점골! 오늘 경기 다시 원정으로 집중력이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경남의 동점골 오늘 경기 다시 원정으로 갑니다. 룩 선수가 어렵게 살려둔 짧게 밀어주고 김보경 다시 한번 주니어 쪽으로 중력 많이 떨어져 있고 살아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니어의 터닝킥! 주니어! 자, 깃발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주민규 선수의 아, 득점이 인정되는군요.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심지어 울산 선수들마저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민규 돌면서 앞쪽에 있는 주니어 쪽으로 주니어와 합니다. 주니어 1대1이네요. 완벽한 온사이드 주니어 올림픽 마무리됩니다. 오늘 경기 팀 내 세 번째 골. 하지만 뒤늦게 깃발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좀 원심 또 뒤바뀌면서 이렇다면 주니어 인정이 되는데요. 됐습니다. 네. 뒤늦게 부심에 깃발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모니터를 따로 보지 않고 지금 완대손입니다. 살짝 내주면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어, 좋은데요. 1루트 골! 앞서갑니다. 자, 완벽한 상황에서의 크로스 수비를 달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이겨내고 헤더골까지 만들어냈었던 일류체코 올라갑니다. 유닐록 빠릅니다. 유닐록 오른쪽으로 연결 잡아놓고 자, 들어가죠. 이창민 그리고 슈팅! 친정팀의 비수를 꽂습니다. 1대0 제주 유닐록입니다. 자, 확실히 공격적으로 변한 제주. 아,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동력 기다립니다. 서진수 올라가는 유닐록에게 유닐록 자! 이게 웬일인가요? 멀티골 2대0 유닐록입니다. 오늘 칼을 갈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제주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 만에 추가골 멀티골 유닐록. 패스미스 돌면서 서진수, 오스마르 서진수 자! 남준재 골! 인천이 아닌 제주에서 화살을 쏩니다. 3대0 제주입니다. 자, 저 장면을 조영욱 잡아놓고 한 번 더 쳤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길게 갑니다. 김한길 살려줍니다. 자, 한 골 만회합니다. 3대1 따라가는 서울입니다. 정말 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그래도 한 골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이 받고 가운데로 치고 나갑니다. 돌면서 부드럽게 터닝 서진수. 아, 네. 그리고 유닐록
들어갑니다. 윤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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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서울전 비수를 확실하게 꽂습니다. 해트트릭 윤일록입니다. 윤일록이 친정팀을 상대로 해트트릭. 왼쪽 공간입니다. 윤주태 왼발 낙엽 박주영 지나가고 고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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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골 한 골 더 따라갑니다. 4대2입니다. 자, 고요한 선수 오늘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계속해서 좀 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선제 실점을 했지만 계속해서 예. 따라가면서 헤더로 떨궈줬습니다. 헤더 골! 선제골 터집니다. 문선민의 헤더. 경기 시작한 지 1분 만에 앞서가는 전북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전북이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문선민 안정적으로 터치 가져갑니다. 문선민 측면 크로스 올라옵니다. 흘렀어요. 잡아내고 뒷발로 슈팅! 골! 전반 3분 만에 2대0! 대구의 홈에서 전북이 대구를 시작부터 무너뜨립니다. 사실 이번 골은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네줬어요. 잡아냅니다. 안쪽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정확한 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하는 세징야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세징야, 세징야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대구가 한 점 따라붙습니다. 천천히 들어가면서 손범근 골키퍼가 미리 움직일 때 동안 기다렸다가 정확한 태클 피해냈던 로페즈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더! 결국 문선민이 한 건 더 합니다. 문선민 오늘 경기 멀티골. 오늘 문선민 선수는 헤딩으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구가 득점을 기록한 지 오늘 전북이 들고 나온 풋백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업사이드 트랙을 용이하게 올라옵니다. 이동골! 4대1로 간격을 더 벌리고 있는 전북입니다. 또 전우 선수를 상대로 전우 선수가 최근 선 선수 가운데 또 컨디션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왼쪽 측면 밀고 뒤로면서 슈터! 차가치요! 선택골 차가치입니다. 자, 역시 측면에 넘어가는 빠른 공수 전환. 네, 그 공수 전환의 시작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실수부터 유발이 됐어요. 네. 우리 반대쪽으로 넘겼습니다. 안 되면 여기 이제 구대 패스라든가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가능해요. 사리치. 자, 구대영. 또 다시 슛! 구대영!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전반 20분으로 가는 상황에서 수원의 추가골 2대 0이 됩니다. 자, 수원이 역시 인천 유나이티드에게는 네, 굉장히 강하네요. 네. 잡아내는 인천입니다. 이쪽에 나가는 선수 있어요.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정우성 갑니다. 정우성 자, 슛! 왼발! 골! 골이에요! 골이에요! 2대 1! 한 골 만회하면서 따라붙습니다. 자, 빠른 역습 이번엔 정우성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속도감 있는 공격이었어요. 정우성이 머리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타가트요? 타가트! 쓰지 않습니다. 자, 타가치의 한방 시즌 10호 골이죠. 대단합니다. 강력한 오른발로 골을 만든 코너킥. 자, 감아서 올려 줍니다. 헤딩. 자, 따라 슛! 야! 들어갔어요. 마무리 골이 터졌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 따라붙습니다. 네. 2차 3대 2 경기 출전을 자축하는 네, 그런 본인의 축구입니다. 네. 자, 문전 앞에 포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볼을 잘 따내서 골로 만듭니다.